정식을 하고 나서 보통 농가분들이 빨리 생육을 하기 위해서 질소지를 많이 공급을 하세요.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산의 공급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산은 토양에서 뭐 칼슘과의 결합이라든지 뭐 황이나 뭐 다른 어떤 것들에 이제 불용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바사코트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 인산으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용성 인산이 토양에 존재하게 되면 그런 불용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코팅 안에 존재하면서 식물이 필요할 때 나오면서 바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뿌리 뻗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인데 미량 요소도 상당히 사실 흡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량 요소도 이제 바사코트는 킬레이트화가 되어 있긴 한데 또 코팅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용출되면서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짤하지 않고 마디가 상당히 짧게 나가면서 꽃도 많이 피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3개월이나 6개월간 꾸준히 바사코트의 양분을 계속 뿌리 밑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양분, 이제 비절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양분이 이제 부족하면서 올 수 있는 뭐 바이러스나 뭐 병 발생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토마토는 해외로 많이 열었냐고. 그러니까 그거 비료 그런 조카 갖췄대. 그 저기 있지 바삭코트였지. 응. 말도 못해. 알아? 여기 밑에 거요. 이쪽. 다 바이러스하고 오그라져 간 거야 이게. 늦게 사다 해서 그런지 안 돼? 야, 은행. 자, 이쪽이 오른쪽이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한 곳이고. 예. 왼쪽은. 이쪽은 파고 처리 안 한 곳. 한 3일 정도 간격으로 심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늦긴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먼저 심긴 했는데. 예. 여긴 3일. 예, 3일 차라 하시고. 보기엔. 예. 너무 많이 차이 나죠. 3일이라 보기엔.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한 곳이 생이 훨씬 빠르네요. 예.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정말로. 저기 보이잖아요. 층이 지는 곳이 바사코트. 아, 지금 작다가, 여기 보면은. 예. 생육이 계속 안 좋다가 안 좋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좋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생육이 좋아지는데 예, 여기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한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파고 처리 안 한 곳부터 예. 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정말 많이 납니다. 바사코트는 지금 이 정식하기 전에 한 수저만 뿌리고 정식을 하시면 수저 이렇게 넣고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에 흙을 살짝 미세히 뭐 안 덮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일단 덮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흙을 살짝만 덮으면 바사코트가 잠기거든요. 흙으로 이렇게 하신 후에 고추를 그냥 넣고 그냥 덮으시면 이렇게 하면 고추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확 뭐 9월 달에까지 따시든 10월 달에까지 따시든 그때까지 추비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